예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Juhani zonan korukan bogumimida. U ono vrijeme, kada Yesu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브라초 세스트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살피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지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참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목소리를 높이셨을까요? 우리의 경험, 우리들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우리가 격해졌을 때나 혹은 무엇인가 드러내고 싶어 할 때 혹은 무엇인가 이것이 맞다라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혹은 무엇인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인내심을 잃어서 당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취자 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나가도록 전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이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큰 소리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잘못된 안전장치에 의지할 것이냐입니다. 곧 우리 인간은 신성의 논리, 하느님의 활동의 논리로 들어갈 것이냐입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피조물에게 이렇게 대단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즉, 자신을 창조한 하느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안갚음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거나
그래서 우리들의 이웃을 지나치게 숨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강압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두셔서 당신이야말로 참 빛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게 남아있을 것인지 참 빛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동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자와의 모든 관계는 동시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성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앙은 우리들의 관점을 열어줍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봅니다. 진리 앞에서 눈을 질끈 감거나 그 진리의 현실 앞에서 눈을 감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와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아버지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어둠을 없애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빛을 걸어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빛의 사람이 되도록 창조되었지만 자주 우리는 암흑으로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쾌락 속에 들어가고 하느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어둠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둠은 끝까지 남아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그분의 빛으로 우리들을 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워합니다. 유일한 우리들의 진리의 현실,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 무엇인가 나의 어떤 쾌락이나 자유를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진리로부터 도망쳐버립니다. 결국 구원의 선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유일한 진리, 우리가 그것을 잃는다면, 그분께 속해 있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의 사랑을 잃게 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찾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탄원하시고 간구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삶을 완벽하게 혁신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완전하게 그 진리의 빛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만이 우리들의 하느님이야말로 구원자라는 것,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하느님과 어떤 처신을 하는지 말입니다. 결국 정말 나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분께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원자로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심판자로서 내 자유를 훔쳐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관한 잘못된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한 것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지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불쾌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게 됩니다. 자꾸 핑계를 대면서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의 거대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들을 판단하시고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못 선택한 것을 우리들 스스로 보는 것이고 우리들 스스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잘 고찰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루카 복음서가가 사도행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교회가 점차적으로 자라고 확산되었다고 했습니다. 현대 하느님의 교회도 이렇게 자라고 확산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증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삶 안에서 받아들이고 용해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참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영성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자주 교회를 비난합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순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곁에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충실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라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통해서 자라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힘은 우리가 봉헌하고 있는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어루만집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힘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자신의 말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주장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삶의 척도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확신을 얻습니다. 바울의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화 속에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비난이나 비판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고 모든 타인들의 무질서를 치유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지복직관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들의 삶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진지하게 그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선포합시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들 안에 드러나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용감하게 하느님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계명은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계명 안에 사는 사람은 삶을 영원한 삶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이 지상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